노루궁뎅이 버섯은 치매 예방 효과 등 여러 가지 약리 효과로 기능성 식품 또는 신약 개발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염증 억제 효과까지 입증돼서 버섯의 부가가치를 더욱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루궁뎅이를 닮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노루궁뎅이 버섯. 최근 이 버섯에서 농촌진흥청이 염증을 억제해 면역력을 높이는 성분을 밝혀냈습니다. 버섯 추출물을 이용해 세포 실험을 한 결과 염증을 7, 80% 정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페리세놈과 에리나세린이라는 화합물이 세포에서 염증 억제 효과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농진청은 또 노루궁뎅이 버섯이 혈관 세포의 노화를 막는 효과도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이런 양리 성분은 세포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안전한 수준이어서 천연물 신약으로의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이 노루궁뎅이 버섯은 신경세포의 손상을 막고 증식시키는 성분이 들어있어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농진청은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한 특허 출원과 함께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에도 실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건강기능성 식품 개발은 물론 천연물 신약 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동우입니다.